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3월 26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3월 월말 일요 경마인데요. 어제 금요 경마를 잘 치러놓고 오늘 토요일 경마도 스타트부터 4연장 때렸죠. 4연장. 제주 A급 승부, 과천 A급 승부. 기분 좋게 4연장을 때려놨는데, 야, 곧 5연타 때릴 과천 4경주 메인에서 한 20배짜리가 1, 3착으로 아쉬움을 남겼죠. 야, 5번 원더풀 데프티가 좀 늦추입을 하는 바람에 늦바라고 그때부터 좀 꼬이더니, 야, 제주 대상경주 점배당 나왔던 거 2배짜리 그거 하나 단통이 걸렸습니다. 후반부에는, 야, 이 오늘 중반부 중후반부에 완전히 이게 다 말아먹어가지고 기분이 좀 꿀꿀한데요. 1경주 뭐 1번 7번 그린 미바체 7번 퍼스트이죠. 8.2배 복승식은 4.4배 대끼리 팔렸던 4번마 티아모를 완전히 꺾고 들어갔습니다. 한방짜리 괜찮았고요. 바로 다음 제주 1경주도 점배당이지만은 4번 10번 태왕후의 연속히트, 자, 요것도 인정 한 방이었죠. 2.6배짜리. 자, 그 다음에 제주 A급 승부 A급 한 방. 1번마 청부사 달라박스를 놓고 3번마 백록군주에 완짱으로 갖다 지졌죠. 쌍승식은 9.1배, 복승식 5.0배. 완짱으로 A급 한 방 조졌고, 바로 넥스트로 과천 3경주였습니다. 6번마 파이널 축제는 대가리다. 거기에 10번마 파이어파워인가요? 10번마 파이어파워. 10번 6번 또 A급 승부 하나 들어왔고, 야, 그 다음에 그 1, 3착 된 게 좀 아쉬웠어요. 3번 5번 5번 3번 한 10대배 20배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토요 경마 마음에 안 들었는데,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일요 경마에 좋은 경주가 많이 있으니까 일요 경마에서 여러분들 토요일날 아쉬웠던 거는 일요일날 꼭 만회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추천 경주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5, 7, 9, 11 부산은 3, 4, 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5경주, 7경주, 11경주. 부산은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특히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네, 이번 경주 재밌는 경주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승부처로 잡았는데 대가리가 하나 있어요. 다리가 안 좋았었죠. 데뷔전부터 한 두 번 고생을 했는데, 물론 직전 경주 약편성 속에서 이긴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동하기 수가 끈끈하게 때리고 올라와서 입상에 성공을 했었죠. 대가리 팔렸던 나인이글이라는 마피를 때려잡고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자, 아팠던 다리가 나면서 골마겸이 호전세로 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5번마 클럽디. 5번마 클럽디. 자, 요놈은 대가리다. 이거 국산마 K탑 새끼인데요. 5번마 클럽디 데뷔 3전 만에 이제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뭐 데뷔전부터 그런대로
인기권에 팔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인기 4위로 계속 팔렸었는데 직전 경주에 깔끔하게 이동화 기사하고 함께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 경주 이 5번 마 클럽띠는 대가리인데 후차권 객끼리가 이 지금 7번 마 시크릿 왕자입니다. 7번 마 시크릿 왕자. 자, 이마필이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승부처로 잡았는데요. 상대 마필들이 워낙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취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7번 마 시크릿 왕자가 뭐 팔리고 들어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만은 믿을 만한 대길이는 아니다. 믿을 만한 대길이는 아니다. 자, 그래서 자, 이 7번 마 시크릿 왕자는 꺾든지 돌리든지 해놓고 자, 요거 5번 마 클럽띠 요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후차게 때려 먹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현장에서도 5번 클럽띠는 대가리로 팔리죠. 자, 7번 마 시크릿 왕자 만만치 않게 팔리는데 자, 요 조합 말고 5번 마 클럽띠를 놓고 찍어 먹기 한 방. 자, 이 경주가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입니다. 자, 예측권 10장 한번 시원하게 한번 갖다 때려가지고 초반전에 승기를 잡고 출발을 하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자, 찍어먹기 한방 승부 뭐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것 같은데요. 대가리 놓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찍어먹기 한방 깔끔하게 스타트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과천 메인 승부가 5경주, 7경주, 11경주라 그랬죠. 자, 이제 다음 5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이제 후반부에 달러박스 경주가 이제 줄줄줄줄 나오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상승세 신예 마필들의 접전인데, 대가리가 어떤 놈인지, 배당판에 아마 예상 대끼리 배당도 10배 가까이 날것 같은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 3경주에 먹은 거, 2경주에 먹은 거 여기서 반만 때려 엎어도 됩니다.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반만 때려 엎어도 나오면 되는데. 자, 이번 경주 뭐 만만치 않죠? 자, 1번 마 터치참. 그죠? 그다음에 11번 마 아라모아. 뭐 액면상 보면 얘네 둘이 지금 그런 대로 인기 1, 2가 팔리고 있는 그런 경주예요. 자, 물론 직전 경주 두 마리 다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한 놈은 1번 게이트를 받았고 한 놈은 끝번으로 밀려났습니다. 빅투아르 기수가 계속 타고 있는 11번 마 아라모아. 꼭뭐 마명 이름만 보면은 제주말 같은데요. 자, 33조 서인석이네. 1번 마 터치참. 23조 승부기수죠. 이혁기수. 안쪽에서 선행추라이가 나갈 것 같고요. 1번 터치참, 11번 아라모아. 이런 애들이 빨라요. 그런데 진짜 빠른 놈 하나가 숨어 있는 놈은 7번만 머스탱참이죠. 자, 요거 백판입니다. 백판. 백판인데 일단 얘가 푸다닥거립니다. 얘가 옆에서 분명히 푸다닥거릴 그럴 편성입니다. 1번 터치참 있고 11번 아라모아가 있는데 자, 그 중에 7번 마 머스탱참이라는 푸다닥거리는 놈이 있어요. 자, 1번은 1번 게이트 2점으로 나가고 자, 7번이 분명히 옆에 가서 붙을 겁니다. 11번 마 아라모아가 전개가 더 깝깝해지게 생겼습니다. 계속 외곽을 돌게 생겼는데 자, 요두 놈이 최저배당으로 지금 가고 있죠. 자, 현장에서 아마 대끼리도
10배가 넘을 겁니다. 자, 이런 빨갱이 대끼리 같은 거는 아예 쳐다볼 필요가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5경주, 자, 1번, 11번이 아니고 여기 그놈들 이길 놈이 드글드글합니다. 달라박스 두 놈이 있어요. 두 놈. 얘네 둘이 완짱입니다. 뭐 1번, 11번 이 대끼리 맞고는 죽어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 조교시 모습도 상당히 좋게 올라와 있는 놈. 조교시 모습이 좋고 현재 마필 상태가 최고조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훈련시 모습 동영상을 봤더니 상태가 최고조로 올라오는 것 같다. 거기에 전개 역시도 극단적인 선행형 마필이 아니고 따라가는 선입전개로 유리한 마필이기 때문에 딴 놈은 1번, 11번은 못와도 얘는 온다. 자, 그래서 요 놈을 놓고 시원하게 한번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지지겠습니다. 이런 거는 주력으로 한방 들어오면 당연히 상한가고 받치기로 들어와도 꽤 짭짤한 환수가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5경주 백끼리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시원하게 조철에 달러박스 놓고 때리러 들어가는 경주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같이 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였고요. 다음은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입니다.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 자, 국산 4군 1200 레이팅 50점까지죠. 자, 여기 기분 좋은 마필이 하나가 나옵니다. 지난 경주에 우리 달라박스 메인 승부 쌍복 대가리를 놓고 상한가를 시원하게 지져먹었던 그런 마필이죠. 상한가 시원하게 지져먹었던. 자, 바로 9번마 피닉스 서브입니다. 9번마 피닉스 서브. 전에 메인 승부 상한가 한방 때렸던 놈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게 인기 7이었습니다. 인기 7이 그때. 조철에 우리 문자나 음성 들으셨던 팬분들은 조철이 9번 피닉스 서브를 쌍복 대가리를 놓고 4번마 성실공주 9번 4번 복승식만 해도 30.2배였죠. 자, 이제는 이게 인기 대가리가 팔립니다. 그죠? 우리가 대가리 놓고 때릴 때 인기 7이었어요. 그죠? 요렇게 남들 안 볼 때 달러박스 잡아먹는 게 달러박스의 묘미죠. 자, 인기 7위 때 우리가 대가리 놓고 먹었는데 이제 인기 1위 갑니다. 근데 별다른 선행마가 없어요. 선행마가 좀 있어야 얘를 의심을 하는데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과천 7경주 다시 한번 9번마 피닉스 서브. 그때도 9번을 봤더니 요번에도 9번을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현장에서도 혼전이에요. 9번마 피닉스 서브가 대가리급으로 팔리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배당판이 어지럽죠. 이것도 대끼리가 10배 이상 되는 겁니다. 자, 구놓고 선입전개로 이것도 따라갈 놈 하나, 직전경주에 방구를 한번 꼈던 그놈에다가 한방 배당이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최소 배당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0배에서 15배 요 정도 나오는 메인 승부 한방 기분 좋게 상한가 가는 거죠. 10배에서 15배. 자, 오늘 7경주가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이고요. 지난번에 메인으로 때려 먹었던 9번마 피닉스 서브를 다시 대가리를 놓고
아나짜리 찍어 먹기 한방 들어가는데, 자, 이게 한 10배에서 15배. 딱 걸렸습니다. 찍어 먹기. 9번을 아직도 사람들이 좀 불안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9번 놓고 때리면 된다. 자, 멀로기수가 이미 직직전 경주에 요거 뛰는 모습을 잘 봐뒀을 겁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어떻게 뛰었는가? 멀로기수도 원래는 잘 타는 기수인데 우리나라 그 주로에 잘 적응을 아직 못하고 얘가 그 성격이 말을 못해서 말이 별로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성격 자체가 뭐 이렇게 좀 안토니오나 이런 애들은 좀 명랑하고 밝고 쾌활하잖아요. 그 조교사한테 좀 야실야실거리면서 해야 되는데 얘가 그런 걸 못한다 그러더라고. 그냥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자, 멀로기수의 피닉스 서브 박병일 마방에서 기회를 한번 줬어요. 자, 오늘 7경주 두 번째 메인 요거 자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20장 한방 때려가지고 자 요거 무조건 상한가 한번 가겠습니다. 9번 피닉스 서브 놓고 한방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9번 피닉스 서브는 왔고 거기에 붙여먹을 한놈한 10배에서 15배짜리 찍어먹기 한방이다. 7경주 현장 예상이요.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후반부에 이제 네 번째 승부처, 네 번째. 자, 혼합 4군 1800 별정 B형 연령 오픈. 오늘 네 번째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또딱 걸렸죠? 달러 박스가 딱 걸렸습니다. 나올 때마다 인기마고 나올 때마다 돈을 빨아먹고 있는 10번 마 세네타운이 또 대가리가 팔립니다. 또 대가리가 팔려요. 자, 9경주. 10번마 세네타운. 이 마필이 돈 먹는 빨대가 됐어요. 지난 3번 경주인가요? 2번 경주. 자, 전부 인기 1위로 팔렸죠? 전부 인기 1위로 팔렸어요. 그런데, 그다지 뭐 못한 것도 없어요. 두번다 부러졌습니다. 뭐 상대가 그렇게 셌냐? 그것도 아니다. 이게 어딥니까? 거기 그 11월 6일 날 이게 농협회장배 대상 경주였죠. 여기서 대가리를 치는 바람에 이두번 경주에 퐁당퐁당 사람들이 엄청 돈이 죽었습니다. 자, 10번마 세네타운 요번에 얘가 또 대가리가 팔리는데 요거는 딱 걸렸습니다. 자, 10번마 세네타운 이거 못 믿겠다. 자, 9경주 A급 달러박스입니다. A급 달러박스. 자, 이 10번마 세네타운을 꺾을 마필 후보군이 몇 두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일단 뭐 4번 타이탄 삭스 이게 박태종 기수 오늘 보니까 좀 이제 컨디션이 좀 올라왔죠. 그다음에 김태희 기수에서 문성혁으로 바꿔놓은 미스 양호 거기에 직전 경주 이미 이겨봤었던 세네타운을 이겨봤던 1번마 천군 자 임다빈이 부담 중량이 이제 좀 버겁긴 한데 자 이런 마필들이 영양가 있는 마필들이고 또 하나 무서운 말 하나 있죠. 여기 9번마 킹심바라는 마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추임마입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마필이지만 자 경주거리가 1800입니다. 1800이기 때문에 앞에 가는 놈들 프다닥 되든지 말든지 킹심바는 바닥에 있을 거예요. 바닥에서 딱 궁뎅이 보고 쫓아가다가 앞에 가는 놈들 궁뎅이 보고 쫓아가다가 그냥 갖다 때릴 수 있는 9번마 킹심바도 꼭 챙겨가야 되는 배당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무튼 10번마 세네타운 요놈을
뭐꼭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놓는 달러 박스가 배당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배당이 나오는 경주이기 때문에 굳이 고집부리면서 건방 떨면서 꺾고 뭐 달러 박스에 10번이 낑겨 들어오면 또 억울하잖아요. 배당이 없어서 꺾고 몰라도 배당이 좀 받쳐갈 겁니다. 10번만 세네타운. 자, 그 대신 주력이나 대가리급은 아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구경주 달러 박스 놓고 때리는 구경주 10번마 세네타운 꺾어질 확률 반반으로 본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구경주 달러 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경주입니다. 마지막 11경주 오늘 세 번째 피니시 휘날레 마지막 메인 승부인데요. 자, 1등급이죠. 1등급 1600입니다. 레이팅 115까지. 야, 이 헷갈리는 경주거리죠. 1600이면. 앞에 가는 놈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마필 경주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한번 들어갑니다. 역시나 달러 박스로 들어가는데, 6번마 장산 레이저 직전 경주 인기 권에 팔리면서 문세영 기수가 역시나 갖다 꽂아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어마어마에 이어서 장산 레이저가 갖다 꽂았는데 대길이 들어왔죠. 3.4배로. 자, 근데 요번 경주는요, 그때는 경주 거리가 1200이었습니다. 장산 레이저도 1200, 1400, 그죠? 물론 대통령배 2000m 나가서도 4차까지 하면서 선행까지 갔었던 마필이, 자, 요새는 굳이 선행을 안 나갑니다. 따라가는 전개로 펼치고, 특히 안쪽에 1번 로드반 빠르죠. 직전 경주 우리 마권을 2, 3착으로 깨냈죠. 파크원의 세네선, 연병을 하고, 이거 한 방이었는데, 로드반이 갖다 낍니다. 자, 로드반이 1번 게이트에서 감량 이점에 선행 들어갈 수 있겠고, 2번마 최고 레이스도 엄청 빠르죠. 퐁당퐁당인데, 안토니오 기수. 이동화로 바꿔놨습니다. 자, 3번마 빅스고, 이것만 생각하면 대가리가 지진이 나죠.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아주 빚을 졌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선호 마주님의 아들하고 제가 어떤 관계고, 어떤 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놓고는 현장 예상 가가지고 현장 예상 가서 제가 닥지를 했습니다. 이 이선호 마주의 마주님하고 오늘도 저녁에 또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아 형님 왜 그러셨어요? 저하고 그렇게 통화를 하고도 눈깔에 마가 끼면 그렇게 되나 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 그럼 어떨 것이냐? 역시나, 자, 3번마 빅스고, 자, 우리 마주님도 그렇고, 또, 이 마방에서, 옷장구 마방에서도, 자, 이 이선호 마주의 마필들은 상당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3번마 빅스고, 꼭 챙겨가셔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자, 이 장산 레이저가 문제인데, 요번 경주에 얘 지금 등짝을 한번 보십시오. 이 부담, 플러스 몇 킬로입니까, 지금? 플러스 6킬로예요, 직전 대비. 근데 이게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게 되겠느냐? 이거는 반신반의죠. 자, 요번 마지막 경주에 마지막 달러 박스. 두놈 중에 한 놈,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면, 빅스고가 요번에 승군전인데, 5km 감량에, 뭘로? 자, 1군 승군전은 대부분 깨지는 애들이 많죠. 대부분 깨지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 요, 빅스고, 뭐, 인기 2위권 가나 보네요. 소울메리트하고 같이. 자, 레전드 데이 요런 마필들인데요. 아마 현장에서 요거를 달러 박스로 갈 겁니다. 현장에서. 중요한 거는 장산 레이저 말고 요 달러 박스 3번 빅스고에 붙여가지고
또 하나. 하나짜리. 이건 완전히 배당이 좀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요. 자, 11경주가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메인입니다. 예측권 20장. 달러박스 둘 중에 한 놈은 공개를 했죠, 제가. 바로 3번마 빅스고입니다. 3번마 빅스고. 승군전이라도 괜찮다. 3번마 빅스고. 제가 이선호 마주님이 누구라 그랬죠? 예전에 대통령배 우승했던 가야산성. 가야산성의 마주님이 이선호 마주님입니다. 요 가야산성, 요 아드님, 제 후배인데, 닉네임도 그래서 자기 카톡 프로필 보면 가야산성으로 돼 있어요. 좀 아까 예상하기 전에 통화도 한번 잠깐 또 했었고, 자, 3번만 빅쓰고, 믿고 때려도 되겠다. 또 하나, 달러박스 대가리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상한가방 시원하게 매길 테니까. 자, 이 마지막 경주, 달러박스 승부처, 꼭 놓치지 마시고, 이거는 무조건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먹고 가야 됩니다. 뭐 마지막 경주라고 차 맥힌다고 먼저 가지들 마시고, 마지막 경주 달러박스 직전 경주에 죽었던 거 따따블로 한번 찾아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과천경마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요 방송 끝나면 늦은 시간도 괜찮으니까요. 늦은 시간, 밤, 새벽 다 상관없습니다. 제발 하루 전에 좀 일찍 입금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남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경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9시 전에는 좀 입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접수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빨리빨리 구독하십시오. 그래야 조철이 영상 올리고 라이브하고 그러면 알람이 다 뜨죠. 그리고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좋아요 아끼지 마시고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부산 첫 번째 승부처가 부산 3경주입니다. 역시나 대가리가 불안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자, 바로 1번마 석세스 모카입니다. 석세스 모카. 선행경합은 필연이다. 선행경합은 필연이다. 자, 이 게이트도 잘 뽑았죠. 게이트도 잘 뽑았습니다. 1번 게이트에 딱 뽑아놨는데 부담 중량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죠?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신 게 56.5, 뭐한 57kg 가까이 되는데. 1번 게이트가 마냥 좋은 건 아니다. 얘가 3번 하늘 승리하고 비볐었죠? 그죠? 여기서. 하늘 승리라는 마필도 상당히 순발력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물론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푸다닥거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되든 안 되든, 자, 이때 당시에도 스타퓨리를 때려잡고 선행으로 버티고 승군을 했던 놈이 하늘 승리입니다. 이거 뭐 얘가 안쪽에 있는 1번 석세스 모카 최시대 봐줄 이유가 없죠. 김혜성 기수가 최시대 뭐 한다고 봐주겠습니까? 일단 조지고 나가는 거죠. 자, 거기 4번마 아베라우어라는 마필도 또 한땡발 하죠. 2연속 입상입니다. 그것도 선행으로 두번다 갖다 꽂았던 그런 마필이고요. 나머지 마필들, 빠른 마필들도 있지만 9번마 스카이 마운틴. 김동영이가 요새 미쳤더라고요. 그죠? 김동영이가 아주 몇번 들어왔는데, 지난주에. 요것도 선행부가 있는 그런 놈입니다. 9번마 스카이 마운틴. 거기에 외곽에 11번마 노던 비드까지 선행권이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압박을 받을 그럴 경주인데. 자, 이 1번마 석세스 모카가 자랑스럽게 인기 대가리로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3경주가 첫 번째 A급 승부인데요. 1번마 석세스 모카. 자, 부러질 확률 50% 이상이다. 자, 그렇다면은
달러박스가 당연히 있겠죠. 이거는 뭐 아마 현장에서도 좀 바람이 불 수가 있을 건데, 자, 조철이 믿는 축을 놓고, 이거는 왔습니다. 조철이 믿는 축, 달러박스를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승부경주. 자, 1번마 석세스 목화가 들어와도 괜찮고, 석세스가 부러지면 배당으로 잡아먹는 거죠. 자, 조철의 달러박스는 왔다. 그것도 쌍승시까지 한번 노릴 수 있을 만큼 컨디션 좋아 있는 부산 삼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고, 요거 짭짤하게 예측권 10장. 멋진 배당으로 아마 들어올 겁니다. 자, 삼경주였고요. 다음 두 번째 승부처가 사경주. 사경주, 육경주가 메인 승부 두 개입니다. 부산 사경주 메인, 오늘 첫 번째 메인이죠. 역시나 요것도 역시나 달러박스입니다. 오늘 뭐 달러박스 풍년인데, 이 중에 뭐한 서너 개만 걸어도, 제대로만 걸리면, 제대로 걸리는 게 뭡니까? 주력 한방 걸리는 거, 주력 한 방. 아니면 한 50배 이상 배당으로 걸리든지, 아니면 3복으로 엮어서 9국으로 한번 먹든지, 이런 게 항구라 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면 주력으로 한방 때려 먹어야 돈이 되는 거고요. 자, 요거 부산 사경주도 알딸딸한 그런 경주인데, 현장에서 요거는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아무튼 짭짤한 이것도 중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배당판이 팔리는 거 보면요. 자, 부산 사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부산 사경주가 첫 번째 메인. 자, 10번마 원더풀 엔더버라는 마필이 대가리급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자, 서승은이 탔고, 직전 경주에 공백 이후에 나와서, 공백 이후에 나와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외곽 주행을 하면서도 정도윤이가 차분하게 말몰이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이게 때리고 올라올 수가 있겠느냐? 직전 경주에 우리가 노렸던 고흥 클래스라는 마필 있죠. 그놈을 겨우겨우 이기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때 당시 대가리 팔렸던 펜스타라는 마필, 펜스타가 선행 가서 부러지는 바람에 얘가 약간의 어부지리성을 입었다고, 먹었다고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선행 가는 놈들이 또이 3번마 태왕신기가 있고요. 7번 큐트가이, 8번 라운드 알리, 뭐 이런 마필들이잖아요. 원더풀 엔더버는 어차피 자리가 안 나옵니다. 외곽에서 무빙을 떠야 되는데, 이래저래 깝깝해 보이는 편성이에요. 그래서, 자, 요번 경주 우리 승부처는 선행마들이 때리고 올라오는, 앞에서 버티는 그림보다 뒤에서 졸졸졸졸 쫓아가다가 찬스 보고 직선에서 때려잡을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아마 여러분들께 쭉 보시면 조철이 힌트를 드리면, 자, 부산 경마장에서 가장 배짱이 좋은 기수, 가장 배짱 좋은 기수 누군가, 여기서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배짱이 좋다는 거는 뭐예요? 남들이 앞에 가든 말든 나는 내길 간다. 선행마도 아닌 것이 선행을 쫓아가면 가랭이가 찢어져서 직전에서 퍼지죠. 선추인마는 적당한 거리 정도까지만 되면 무조건 힘한 배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4코나 돌면서 백스트레이치에서, 여기 4코나 돌면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요거 대한민국 경마장에서, 뭐 대한민국이라고 좀 그렇고, 부산 경마장에서 어떤 기수가 제일 잘하나 딱 보면 답 나와 있죠. 본 예상에서는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첫 번째 메인. 자, 사경주. 누군지 아시겠죠? 조철의 예상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달라박스가 누군지 대번에 아실 겁니다. 자, 사경주 오늘 조철의 달라박스가 또 선전 멋진 모습을 기대를 하면서 응원을 하면서 부산 사경주 현장 예상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경주죠. 부산 두 번째 메인 부산 6경주입니다. 자, 부산 6경주 1등급 2000m 별정병. 자, 2000m예요. 자, 이번 경주가 부산 김기경 위원님하고 조철하고 둘이 월요일 날 같이 추천을 드렸던 투혼의 반석이라는 마필이 출주 취소가 돼버렸어요. 아, 열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 위에 투혼의 반석이 사전 취소되는 덕분에 하고 퀘스천 마크를 해놨죠. 그게 누굽니까? 덕분에 제시의 꿈이라는 마필이 그냥 떡 하나 주워 먹었습니다. 떡 하나 주워 먹었어요. 이게 투혼의 반석이 나왔으면 이거를 뒤로 돌리고 배당으로 한번 때리려고 했는데 이게 투혼의 반석이 취소가 됐다. 투혼의 반석 이거 메모해 놓으십시오. 아, 사전 취소됐으니까 없네요. 출마표에. 인기 대가리 팔릴 예정이었죠. 제시의 꿈하고 투혼하고 얘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구라 건진 것 같은 9번마 제시의 꿈 요놈을 놓고 자 요거는 찍어먹기가 들어가는 건데 제가 요거 딱 때리고 바치기 한 두 방으로만 정리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마지막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마지막 메인 승부는 굳이 어려운 경주 말고 쉽게 찍어먹고 깔끔하게 끝내자라는 의미에서 자 9번 제시의 꿈 대가리입니다. 6경주 두 번째 메인 자 요거는 쉽게 가자 구놓고 때리고 받치기 딱 두 방이면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9번 제시의 꿈을 놓고 뭐 이 눈에 뻔히 보이는 1번마 마하타이탄 단독 선행이죠. 1번 게이트에 근데 얘 이 마하타이탄이 지금 최저배당 가고 있죠. 이거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좀 땡큐 같아요. 얘는 최근 들어서 애가 기가 좀 꺾였어요. 그죠? 선행도 뭐 편하게 못 가고 이 느닷없이 4번마 맨오브톱 같은 거 이런 애들이 찌르고 나오면 맨오브톱이 찌르고 나오면 또 머리가 아픈 그런 경주입니다. 얘도 선행력이 있어요. 맨오브톱도. 자, 1번마 마하타이탄이 결국은 2000m를 버텨 못 버텨 하는데 56kg. 저는 선행을 가도 부담 중량도 일단 56kg면 좀 높은 듯 합니다.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좀 높은 듯 하고 자, 1번만 마하타이탄 말고 조철이 짭짤한 놈 하나 호주머니에다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직전 경주에 제가 추천을 드렸다가 물 먹었어요. 인기도가 없었는데 오늘 사전 종합지를 보니까 앵간히 좀 팔립니다. 하지만 1번 마하타이탄이 대가리가 대끼리가 팔리기 때문에 자 9번 제시의 꿈을 놓고 짭짤한 아나짜리 제 생각엔 요게 분명히 앞방에서 먼저 지지고 제시의 꿈이 무빙으로 날라오고 딱 그런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자 마지막 메인 승부 9번마 제시의 꿈을 놓고 깔끔하게 찍어먹기 한방 조철 스타일로 예측권 20장 멋지게 한번 갖다 꽂을 테니까 자 마지막 승부처 메인 승부 부산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부산 1호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오늘 토요경마 후반부에 좀 성적이 안 좋은 거 여러분들한테 좀 망신을 당했는데,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찍 주무시고 조철이 열심히 준비 마무리 또잘 해가지고 조금 더 알아볼 것좀 알아보고, 내일은 무조건 이기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이 방송 끝나면 바로 그냥 아래 계좌번호 있잖아요. 뭐 신한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자, 두 군데 아무 데나 사용 가능하시니까 편한 대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내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한 9시 전에 좀 입금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저는 승부처 공지 한번더 드리고 물러갑니다. 자, 일요일 승부처 과천 2579-11, 부산은 3, 4, 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7경주, 11경주, 과천이고요. 4경주, 6경주가 부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현장 예상,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